저희 구들 연구소에서 구들을 연구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이 구들로 여러 가지 모형 그런 그 방도 뜯어보고 또 문헌도 찾아봤지만은 특별한 원리라든지 그 법칙은 없었습니다. 선조들께서 가장 참 훌륭한 그 발명은 그 분음이라든지 계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월등히 가슴에 와닿았지만은 구두를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라든지 원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8연서법을 연구하면서 이 서법, 글 쓰는 법수와 이 구들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8현의 진리와 구들의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현이라는 것은 8가지 입법인데 첫째는 엮입니다. 거스를 엮자 일어날 기자. 이 엮기는 천문지 아궁에서 아궁 분야를 말하는 것이다. 아궁에 천문지 불을 떼면은 냉습이 눌리기 때문에 거슬리 힘겹게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코피 욕자, 떨어질 낙자. 코피가 알로 떨어지듯이 일단 아궁의 불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윗목으로 이 코피가 떨어지듯이 내려가 줘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 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돈산, 몰록돈자, 펼산자. 한꺼번에 불을 피해야 된다. 그것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불이 양쪽으로, 방 양쪽으로 불이 높게 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행, 힘력자, 갈행자. 이미 고래 속에 들어간 열기는 윗목으로 힘껏 밀어야 된다. 이것은 구들장의 높이. 구들장의 높이는 윗목으로 갈수록 높이 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래 바닥도 윗목으로 갈수록 높이 높는데 이 8년의 진리에 있어서는 코피가 떨어지도록 윗목으로 갈수록 아래로 나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류. 머물주자, 머물류자. 일단 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은 냉기 섞이는 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화열도 위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을 운목 계자리 앞에 뚝을 싸가지고 뒷끝자 뚝을 싸가지고 불이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가두고 윗목에서 한번 더 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침, 꺾어질 좌자, 잠겨침 좌. 이것은 계자리에 깔아앉은 냉습을 이 좌침관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상시로 뽑아줘야 윗목에 무거운 냉습의 압력이 해소되고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돈님. 한꺼번에 돈자, 떠날릴 자. 이것은 연도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연도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가지고 냉습이 떨쳐버리라. 그런 의미로서 굴뚝 구경의 배로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수입니다. 가지날 재자, 거둘 숫자. 이 재수라는 것은 굴뚝을 말하는데 굴뚝도 배열이 미달할 수 있도록 보온을 해서 차지 않게 보온을 해가지고 이 아궁의 고래 속의 온기와 연기를 가지런하게 쑥쑥 뽑아내야 좋은 구들이고 적은 하목으로서 넓은 방을 고루 넓게 따숩게 하는 그런 구들 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팔현과 구들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드렸습니다.